김원태 상무를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임시 발령을 낸다고? 아 그래 알았어. 응 고마워. 어떻게 된 일이지? 회장님이 김성무를 왜 갑자기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다는 걸까? 못난 이 도시락을 인수하기라도 한 건가? 보라 씨가 김상무한테 마천구 증거 영상 찍었다고 말했대. 진짜? 그래서? 이제 별이 이용해서 형 협박하는 거 그만둔다 했대? 아니, 되려 별이 아빠가 누군지 신이사님한테 밝히겠다고 했나 봐. 뭐? 어, 이사님, 여기 어쩐 일로? 아,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. 아,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네, 저는 공장에 가볼게요. 아, 여기 앉으세요. 내일 김원태가 대표 이사 자리에 발령 난다는데 혹시 못난이 도시락 공탁금 빼서 압류라도 걸린 건가? 아닙니다. 아니 그럼 어떻게 김원태가 대표 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냐고? 글쎄요. 김원태가 자네하고 별이 관계 나한테 묻던데 자네 별이 엄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? 난영 아줌마가 제 아버지 고향 후배예요. 뭐? 그럼 자네 아버지가 한재수야?